박지선입니다. 저는 지금 동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동명동 하면 정말 감각적인 카페부터 트렌디한 음식점,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가득한 동네죠. 자, 그렇다 보니까 광주에 사시는 분들도 자주 찾아주시고 광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꼭 한번 들리고 가는 동네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하지만 제대로 이곳을 즐기고 가는지 고민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새롭게 생겨났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곳 정원부터 화려한, 이 외관부터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그 이름도 신기합니다. 여행자의 집, 바로 여행자 관광 안내 플랫폼인데요. 자, 외관이 워낙에 또 화려하고 큰 만큼 들어가서 어떤 공간인지 이야기도 듣고 어떤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머, 들어서자마자 야, 진짜 요즘 그 힙하다는 그런 감성 맛집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인포메이션을 바로 좌측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여행 뭐 이런 안내 책자 같은 것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해가지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자, 그렇게 해서 또 우측으로 쭉 들어서다 보면은 어머, 이것들 좀 보세요. 야, 많은 분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귀여운 이런 굿즈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다 광주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굿즈들이에요. 자, 이런 엽서들 같은 경우는 광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뭐 이런 중해공원, 이런 무등산, 이렇게 꼭 여행 오면은 꼭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굿즈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서 있는 우리 팀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들어서자마자 구경거리가 한가득이에요. 자, 먼저 아주 외관부터 화려한 이 감각적인 여행자의 집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여행자의 집은 콘텐츠형 관광 안내소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광주로 여행 오시는 여행자분들께 네. 이제 뭐 피크닉 세트를 대여해 드린다거나 또 짐을 보관해 드린다거나 또 광주 동굴을 조금 더 재밌게 여행하고 가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라는 말이 기대가 될 만큼 공간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금 많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지하도 가는 것 같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고 구석구석 안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1층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인포메이션이랑 여기 네. 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시면은 무등의 공간이라고 해서 광주 동구 하면 또 무등산이잖아요. 그렇죠. 빼놓을 네. 수 없죠. 그래서 그 무등산의 밤을 그대로 구현을 해놓은 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2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저희가 토스트나 음료, 커피 무료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와우. 팬트리 공간, 그리고 와우. 이걸 또 드시면서 여행 계획도 새로 짜보시고 또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지퍼 플래닛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전부 다 그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와,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녀봤지만은 사실 이렇게 알차게 꾸려진 여행자 플랫폼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아주 작정을 하셨군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제 막 눈에 막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뭐 오픈 기념, 키트 증정 이벤트,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행을 오실 때 또 칫솔이나 치약 이런 것들 빼먹고 오시는 분들도 어머, 계시잖아요. 제 얘기예요. 네. 그런 분들께 저희가 비누, 치약, 뭐 라이터 등등 보통 많이 쓰시는 어메니티 종류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머, 어메니티도 엄청나게 감각적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꼭 여행자가 필요한 것들로만 제대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있죠. 네, 저희가 이것만 있으면 섭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섭해. 저희가 광주 동구에 또 맛있는 먹방 명소들도 너무 많고 네. 또 카페들도 너무 많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룰렛 이벤트를 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동구 모음집이라고 하는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 프로그램을 달성하시면 또 근처에 있는 이 동명동 맛집 다섯 군데에서 드실 수 있게끔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대박! 와, 바로 사용 가능한 쿠폰까지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꼭 들렸다 가야 되는 필수 코스가 아닌가 싶은데, 자, 또 얘기를 빼놓으셨지만 2층에서 또 이렇게 사전 예약하면 토스트랑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야, 이런 모든 혜택이 무료이니까 와,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만족을 하고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면 언제 이용이 가능한지도 안내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월요일에는 아쉽게 휴관이지만 다른 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휴관일만 이렇게 조금 피해 가시고, 어우, 문 여는 날은 그 누구나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공간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절한 소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좀더 구경하고 갈게요. 어머, 무엇보다 저는 이런 광주를 상징하는 기념품들, 굿즈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꼭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둘러보고 제 지갑 좀 열고 가야겠습니다. 자,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1층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로 가는 이런 포토존도 너무 좋고요. 2층 안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왔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죠. 자, 이곳 여행자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길부터가 어머, 뭔가 옛날 그 고풍스러운 고택의 느낌이랄까요? 제가 무슨 중세시대의 공주가 된 느낌이에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아무튼가 자, 그렇게 2층을 걸어 올라오면은 아까 우리 또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여행자 모두, 이곳 이용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 아니 팬트리도 이렇게 감각적일 일이에요? 자, 이곳에 오시면은 누구나 이렇게 시원하게 물한 잔도 드실 수가 있고, 차도 드실 수가 있고, 커피도 드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커피도 있지만, 시원한 아이스티 한잔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와가지고, 쓰레기만 잘 버리고 가면은, 누구나 이렇게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다고요.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이용객 누구나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한잔 준비를 하신 다음에 바로 뒤쪽 공간. 자, 누구나 캠핑하는 느낌처럼 쉬어갈 수 있는 이곳 테라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차한 잔과 함께 이 멋있는 공간까지도 누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또 이곳에서 준비되어 있는 여행 지도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시원한 차한 잔, 그리고 간단한 간식거리와 함께 이곳 동구, 제 매력에 제대로 푹 빠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행자가 아니더라도 이곳에 오시면 여행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광주에 사시는 분들, 이곳 한번 꼭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동명동에 위치한 여행자의 집에서 파치손이었습니다. 어머나, 진짜, 여기 완전 대박이잖아.